가지고 있는 쌀값이 15년 전 쌀값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. 그러나 농자재값, 기름값, 경제적으로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쌀값은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다. 정부는 대책이라고 발표했지만 농업 현장에는 대책이라는 말이 들리지를 않습니다. 농촌 현장을 모르는 정부가 아닙니까? 국회에서 이 쌀이 쌀값이 똥값이 되지 않도록 금값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그 요청 받아들여서 쌀값 보장하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. 이 쌀을 먹겠고 살아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? 이명박 대통령 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? 이 국회의원들 쌀을 먹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? 솔직히 현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백수 없다! 공정한 박수들이 없다! 박수 보장! 백수